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님 같은 분은 이것은 내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일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세 분을 꼽는다면 러시아의 톨스토이,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이태리의 단테가 있는데 단테가 쓴 신곡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다면 어디로 가는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한 일 행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정말 못되게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천국으로 보내기에는 좀 못 미치고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약간 좀 아깝다. 그런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천주교의 교리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지옥불이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 지옥이란 영원한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들은 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노방전도한 사람 이 등에다 뭔가 써붙이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막 그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옥을 좋아하는 분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 그 죄 짓는 우리 몸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한 눈만 가지고 이 완아이, 그 애꾸 눈을 가지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우리 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손이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차라리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낫다. 그런 표현이지 결코 오른손이 범죄한다 해서 찍어버리고 한 손 없이 하늘나라 가는가.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눈을 쫓아서 죄 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이 두 눈을 다 뽑아버리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물론 이 눈을 뽑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48절에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네?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구더기는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구더기는 벌레들은 죽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 66장 마지막 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표현인데 그곳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그곳에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불은 영원히 살아있는 불. 물론 그 뭐 케네디의 무덤이라든가 또 여러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충원탑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보면은 가스를 연결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스가 그치면 그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꺼질 수 있는 불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언급하신 그 표현을 하나 더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이 불을 가리켜서 18장 8절에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장애인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하늘나라엔 장애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죽은 자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은 그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빌립보서 3장 22절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다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뽑고 맹인으로 하늘나라 가실 분도 없고 두 팔 없이 하늘나라 갈 분도 없습니다. 죄를 끊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불이 멸망의 불이 지옥의 불이 영원한 불일까요? 성경에서 구약에는 영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올람이란 단어인데 그 단어는 영원이라서 그냥 영원히 온 우주에서 영원한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붙였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가? 그 목적을 다 이룬 그 다음에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끝냈을 때는 그 불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좋은 설명으로는 유다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이고 그 앞에 책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7절에는 소돔과 여기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언제까지 가두셨다고요? 그 결박은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의 끝이 여기 나옵니다. 그 끝은 어딘가 하면 6절 다시 읽으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그 심판까지 심판 끝나면은 그 영원한 결박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옥의 불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기 기록 성경에는 영원한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로 멸망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도 불타고 있는가?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에 있는 그 사해 바다 그곳을 한 네 번 정도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뜨거운 것은 있어요. 위에서 장렬한 태양이 내려쬐는 그 불, 볕은 뜨거웠지만 여기에 뜨거운 불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영원하다면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불은 언제까지 영원했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그 불 영원했습니다. 그 영원이란 의미는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목적을 다 이루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 불이 계속해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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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사람과 관련돼서 영원하다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리고 불을 다 태우고 불을 다 타서 그 목적이 성취된 그 다음에 불의 목적이 성취된 다음에 그 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의 불이 영원하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탄다면은 그 벌레들이 영원히 산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영원해지는가? 그 불의 영원함과 똑같이 아직까지도 타지 않은 죄악이 영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악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불로 사르면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70, 좋아요 요새는 100년 산다고 합시다. 100년 동안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착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죄만 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년 동안 죄 지은 것을 인해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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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황불 속에서 지글지글 타야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는 때때로 교도소에 백기가 하얀 깃발이 걸리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이 교도소 안에 수감자들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는 하얀 깃발을 걸어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도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교도소에 수감자가 없으면은 죄수가 없으면 흰 깃발을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수가 없다. 그러면 그 교도소가 계속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 교도소는 박물관으로 쓰일 수 있을지 몰라도 수감자를 가두는 곳으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두 번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온 세상에는 모든 죄들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죄를 소멸하는 그 불이 바로 죄요. 지옥불이지. 지금 사람이 죽어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불에 가서 막 지글지글지글 타는데 그 불이 영원하고 타다남은 것을 군뱅이가 타다남은 것을 벌레가 와서 집어먹는데 영원히 집어먹는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가지 놀라운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그곳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내가 회개할 기회도 갖고, 그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연옥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옥에 대한 사상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도서 9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무엇이 없는가? 이것을 다 합쳐보면은 거기에 일도 없다. 또 계획도 없다. 지식도 없다. 지혜도 없다. 그 말은 의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의식, 영혼이라는 어떤 의식체가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손에 잡히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여기에 생각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은 지혜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부에 들어가게 될 때에 스올에 들어갈 때에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상 받는 일도 없고 벌 받는 일도 없고 또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나의 조상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잘 살질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못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착하게 살질 않았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자녀들 가운데에 좀 재력이 있고, 또 신앙이 있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리면, 이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하늘로 갈수 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뭐가 죽는다고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만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그것도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잘 믿었으니 자자손손 잘 믿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그 신앙이 좋은 부모님의 영향을 자식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제 어머니께서 재림신자이셨고, 제 할머니께서 재림신자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저를 위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드리시는 것을 제가 항상 보았습니다.
우리 둘째 손자 정영이가 예수님 깨달라고 예수, 할머니 돌아가시고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거기서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째 손자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요. 그러나 할머니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에 제가 제7란식일 예수연행교회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서 제 할머니께 돌아가시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할머니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기도드리신 것을 할머니 돌아가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가 신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지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한 앞으로 사후 세계의 위치가 바뀌도록 기도드릴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가능하다면 제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가 있었는데 그 미워한 원수가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가 기도드립니다. 아, 하나님 그 사람 좀 제발 그 연옥에서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단테가 신곡에 썼던 천국과 지옥 사이는 연옥 그것은 결코 성서적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라고 확신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연옥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데 내게 문제가 생기는 건 무슨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이 인류를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그리고 신앙 있는 자손이 가지고 있다. 네. 내 조상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이 조상이 그 영혼이 하늘로 갈 것인가 땅으로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남아있는 가족들이 결정하게 된다면 그들의 행동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누구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자손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행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연옥에 대한 그 생각은 결코 성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은 그들의 이름이 불려져 나와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언제의 행위로 심판받을까요?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 믿음과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죽은 그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음부는 이 땅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기 바다와 음부하면 지구 전체를 다 가리키는데 그들이 죽었을 때에 어디에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해하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었고 또 이 육지에 있던 사람들은 땅에 묻혔고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다 내어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끌어 내리셔서 그 사람을 다 심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에 가거나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바다에 빠져준 사람 바다에 있겠지만 땅에 있는 사람 땅에서 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잔다고 표현했을까요? 잔다는 표현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영혼은 소멸되어서 없어지고 육체는 땅 속에 그 근본된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할 때에 결코 잘못된 것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했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을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오순절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묻혀있는 그 무덤은 아닙니다. 다윗이 죽은 지 여러 천년 지나면서 그 무덤이 실존됐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아직도 다윗의 무덤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나가면은 그 기드론 골짜기에 압살롬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거기 압살롬이 뭐 지금도 있어요. 물론 압살롬이 죽어서 뭐 그 안에 묻혔습니다만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린 전혀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는 그런 짐작이 들어요. 아, 다윗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항상 다윗의 왕권을 잇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성경에 다윗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그런 말씀이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 다윗을 다윗에 대하여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윗의 무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죽자마자 하늘나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34절 다시 읽으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는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신자들을 그가 체포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6절 다시 읽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때때로 여기 혼선을 빚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도대체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그분 목사님에게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 일을 대신해서 침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부활절을 기념하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온 세상인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도들은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 부활절 날짜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산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15일 날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셨고 니산월 16일 날 곧 그 요제절, 요제는 첫 익은 그 보리단을 가져다가 흔드는 것인데 왜 흔드는가? 14일 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15일 날 무덤에서 쉬시고 16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흔들고 죽어서 누워 계실 땐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몸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해서 요제, 그 요자가 흔든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 바구니도록 흔드는 걸 요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이삭, 부활이 첫 이삭이 되셔서 네, 몸을 흔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부활하여 모든 부활하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서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 성도님들은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확인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좀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달라져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아 지금 아무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하늘에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가셔서 지금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마치 중계방송하듯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일설 목회할 때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재림신앙으로 개혁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는 여전히 그 먼저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셨어요. 어머니께 돌아가셨습니다. 제 진주까지 갔습니다. 서울의 진주까지 가서 교인들하고 갔는데 제가 그 돌아가신 분의 목사가 아니니까 저는 그분 따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암흑의 권사님께서 지금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권사님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영접하신다고 할 때 온 교인들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가만히 있자. 지금 마치 막 보고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서적인가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성서적이 아닌데 무엇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들이 부활절날 설교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부활은 죽어서 땅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부활인데 장례식장에서는 지금 영혼이 하늘나라 왔다고 그러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다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께 도대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어떤 때는 천당 간다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고 어떤 때는 땅에 묻혔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같은 한 설교자가 정반대의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분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시조란 잡지에서 글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의 제목을 봤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잘 알아요. 네.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에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시고 저희 큰아들 봉헌을 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원 사모님과 그 딸이
제가 젊어서 목회하던 그 교회 신자였어요.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아들이 있...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바로 지금 읽고자 하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로 영접할 때에,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잠든 그 사람들을 그 아드님께서 오시는 그날, 아드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 바로 그 소망이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다 죽게 됩니다. 그냥 잠자게 됩니다. 언제까지 잠자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1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천년기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천년이 끝날 때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때에 심판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성을 두르고 공격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이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게 되는데, 악인들은 죽게 되는데, 부활한 악인들은, 네,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언제일까요? 그들이 지은 벌만큼, 죄만큼 타다가 다 타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이쪽엔 하늘나라 있고 저 바깥쪽엔 지옥에서 세세토록 불 붙고 그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셔서 오직 말씀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사실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그 주장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계신 분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 함께 주님을 만날 그 아름다운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